필수 네. 집의 인테리어랑 네네. 조형물 이런 것들 뭐 놔두면 돈 많이 든다 해서 네네. 이사하시거나 인테리어 하실 때 관심이 많으신데 네네. 대표님 이 호랑이는 꼭 설명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. 아 네네. 이 호랑이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법이라 해서 백두산에서 실제로 호랑이가 있는 그림을 보고 그걸 사생화라고 그래요. 이 그림을 보면 호랑이가 배가 부르게 편하게 포식을 하고 편하게 이렇게 릴렉스하게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 자체는 집안에 불을 불러오고 또 이 호랑이 자체가 원래 저희 무속에서는 산신님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집의 우환이나 안 좋은 것을 지켜준다고 그래서 이 호랑이 그림 자체가 앉아있는 그림 자체가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 소견으로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서서 있는 호랑이가 나을 거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렇게 배가 부르게 많이 먹고 편안하게 쉬는 호랑이가 오히려 더 복을 불러온다고 저는 봅니다. 때로는 이 뱃속에 새끼를 잉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이 호랑이가 그래서 복을 불러온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 호랑이 자체가 편안해 보이잖아요. 아까 물그림. 네네. 물그림 얘기하셨는데 네. 물은 그럼 어떤? 아 물도 사실은 불을 상징해요. 그 용소 숨치는 물도 있고 호수처럼 그냥 잔잔한 물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집안에 이 물그림이나 이런 동물 중에서도 특히 호랑이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이런 호랑이 그림이나 물그림 꽃그림 같은 것도 괜찮죠. 부부간에 젊으신 분들은 요즘 또 해바라기 그림? 평안하고 불을 울린다 해서 해바라기 그림이나 또는 꽃그림 내지는 코끼리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코끼리나 이런 그림 자체가 저하고 맞아야 되거든요. 하다못해 수석이나 돌도 그래요. 이 제사주하고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무조건 선물을 받거나 좋다고 해서 갖고 계신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특히 돌, 수석 같은 걸 갖고 계실 때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. 꼭 손 없는 날, 9일 날, 19일 날, 29일 날, 30일 날 이런 식으로 손 없는 날 들어야지 함부로 그림이나 이런 돌도 함부로 집안에 막 들이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, 네. 이 그림, 네. 집에 뭐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거 네, 네. 좋다 해가지고 네, 네. 갖다 놓으신 것들이 많은데 그게 본인 사주와도? 아 그럼요. 제가 만약에 제 사주에 금이 부족해요. 그러면 이렇게 순금이나 그런 걸 금을 소장하고 있으면 재수를 보고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그렇듯이 물이 제가 사주에 부족하다. 그럼 물그림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. 집안에. 그렇듯이 그런 자기 사주나 생월생시나 사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. 이건 다 옥인데 이것 중에 이건 포도는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. 여기 많은 알날이 이거 돈이에요. 그다음에 여기는 말이고요. 말띠인 분들이 말을 놓으면 좋다고 하거든요, 집안에.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말 자체가 활동성이 있잖아요. 뛰고, 열심히 뛰고.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이 말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. 이건 이 바다에서 건진 이게 도자기래요. 그래서 이게 되게 값어치가 보면은 되게 화려하죠. 이런 자체가 집안의 애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수호신처럼 본인을 지킨다 해서 이런 자체가 풍수에 제가 볼 땐 집안에 두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근데 본인 사주랑 좀 맞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? 네, 그럼요, 그럼요. 무조건 뭐 비싼 물건이나 좋은 물건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 안 해요. 자기에 맞는, 사주에 맞는 뭐 인테리어를 하시되 혹시라도 잘못 모셔서 아니면 잘못 인테리어를 해서 뭐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상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오로라 공주를 찾아주세요.